제가 이번에 온 것은 경기도 남서부 쪽에 있는 단풍 구경할 수 있는 곳을 짚어드리려고 해서 한번 와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코비가이드 PD입니다. 벌써 이거 보이세요? 와, 가을도 아쉽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저번에는 동북부에 있는 명성산이랑 다산 생태공원을 갔다 왔는데요, 이번에는 남부와 서부 쪽에 있는 곳에는 과연 단풍과 은행을 볼 수 있는 곳이 어디가 있을지 한번 떠나보시죠. 고! 처음에 온 것은 여기는 천안에 있는 독립기념관입니다. 와, 여기 지금 이 뒤에 보이시죠? 은행이 지금 은행이 엄청나게 지금 절정입니다. 지금이 딱 절정이고요, 은행은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쉬운데, 그러면 이제 떨어지고 있는데 여기를 소개하면 어떡하냐 해서 제가 소개해 드릴 것은 바로 저 안쪽에 단풍나무 숲길입니다. 먼저 독립기념관에 들어오는 길이 너무나 아름답기 때문에 천천히 가을을 즐기며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독립기념관에 들어와서 이제 오른쪽에 단풍나무 숲길이 있는데, 단풍나무 숲길을 가기 전에 먼저 노란 은행 나무들이 있습니다. 은행은 이번 주 날씨가 도와준다면 다음 주까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들어가면은 되게 숲길이 있는데, 와, 여기 빨갛게 변해 있는 단풍들을 보니까 정말 멋있더라고요. 아직 단풍이 다 들지 않았어요. 제 생각엔 한 2주에서 지금 11월 10월 말일인데 11월 초나 11월 중순 정도는 돼야 완연하게 빨간색으로 변할 것 같거든요. 지금은 그래서 아직은 초록색이지만 조금 더 빨갛게 변한다면 이 빨간 단풍 밑을 걷는 그 기분은 정말 색다를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독립기념관은 공원처럼 꾸며져 있기 때문에 안에서 여유를 즐기면서 마지막 따뜻한 가을 햇빛을 즐기면은 훨씬 더 좋은 곳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으로 추천할 곳은 오산에 있는 물향기 수목원입니다. 이곳은 입장료와 입장 마감 시간이 있으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물향기 수목원은 물과 나무와 인간의 만남이라는 주제로 만들어진 수목원인데요, 물향기 수목원에도 단풍나무 테마로 조성된 곳이 있습니다. 단풍나무원으로 들어가는 길목과 그 길이 너무도 아름다운데요, 이곳은 단풍이 많이 들어있어서 빨간 단풍을 바로 즐길 수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물향기 수목원은 웅장한 느낌보다는 아기자기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요, 나무 사이사이에 비춰지는 햇살이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해가 일몰 2시간 전쯤에 산 뒤로 넘어가기 때문에 저는 이른 시간에 방문하는 걸 추천합니다. 이곳은 식사 장소도 마련되어 있는데 거리를 유지할 수 있을 만큼 잘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동화 속 같은 분위기의 단풍을 보고 싶으시다면 저는 물향기 수목원을 추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방문한 곳은 남양 성모성지입니다. 입구에 있는 갈대가 가을이 왔음을 알려주는 남양 성모성지는 들어가면서부터 가을길을 제대로 느낄 수 있습니다. 몇 걸음 걷자마자 보이는 이 길은 이곳에서 가장 매력적인 곳이자 오늘 간 곳 중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좋았습니다. 안쪽으로 들어가면 가을의 정취를 제대로 느낄 수 있는 길들이 계속됩니다. 오늘 추천하는 세 곳 중에서 이곳이 가을이 가장 빨리 왔고 얼마 남지 않은 곳입니다. 그리고 남양 성모성지의 또 다른 매력은 떨어진 잎을 빨리 치우지 않기 때문에 청각으로도 가을을 느낄 수 있는 곳입니다. 남양 성모성지는 종교에 관계없이 방문이 가능한데요, 정말 조용하게 가을을 감상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남양 성모성지라고 저는 느꼈습니다. 제가 방문했을 때 단풍이 가장 물든 곳은 남양성모성지였고 조금 더 뒤에 방문해도 괜찮을 곳은 독립기념관이었습니다. 이 가을을 놓치지 마시고
많이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만나요. 안녕.